자, 오랜만에 후쿠오카 맛집 소개합니다. 이게 얼마 만이냐고. 감격의 눈물이 광광. 여기는 생선과 야채 요리집. 하카타역 바로 근처에 있는 시후도입니다. 시푸드 요리집입니다. 워낙에 위치가 좋고 넓고 왁자지껄하고 이미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아도 유명한 집이에요. 간만에 잘 있는지 한번 가봤습니다. 단체 여행 가서 친구끼리 우르르 가가지고 신나게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집이에요. 뭐 이런 분위기. 인테리어 특별할 거 없습니다. 이 집의 특별함은 오직 안주입니다. 도대체 어떤 안주길래 이러나? 뭐 아는 분들은 다알 거예요. 기대하면서 모시겠습니다. 여기가 주방. 이 집도 오픈 주방입니다. 제가 갔을 때는 코로나 끝물이라서 이렇게 칸막이들이 막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돼 있진 않겠죠? 주방 식구들이 엄청 많습니다. 워낙에 큰 식당이라서. 자, 이집 메뉴판 난리 났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시미 모둠이 5,000원입니다. 미쳤습니다. 정말 이렇게 나올까? 사장님이 제정신이라면 이렇게 내진 못할 텐데. 그 밑에는 직접 제조하는 파인애플 사와 1,280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50cm가 넘는 우엉과 갈치튀김 1,530엔, 그리고 9시부터는 트러플 스시가 4개에 1,300엔, 참 치, 연어, 가리비, 쇠고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는 안하고 버터 스시 4개에 1,000엔. 그리고 마지막이 대박입니다. 그냥 원가에 주겠다. 최고급 해물덮밥 궁극의 카이센동이죠. 1,830엔. 주문을 받을수록 적자가 나는 눈물의 덮밥. 자, 먼저 이 집의 간판 메뉴. 5,000원짜리 사시미 모듬. 여러분들, 이거 5,000원입니다. 아, 이게 550엔이야? 550엔. 왜 이러는 거야? 이거만 먹고 나가자 그러면. 이거 10개 주세요. 요게 뿌리, 방어. 방어. 자, 요게 이제 아까미 참치 등살. 아하. 자, 요, 요것이 히라스. 아, 이게 농어, 농어. 구시리. 아. 이게 그러니까 그거지, 도미인데 좀 특이한 종류 같아. 요게 이제 도미고. 제가 인생에서 먹은 가성비 안주 중에 최고 수준. 끝, 맨 끝. 사장님, 안 돼. 이렇게 장사하면. 뭡니까, 여기? 너무 싸서 그냥 할 말이 없어요. 이거 하나는 무조건 시키고 시작하는 집. 그리고 다음은 50cm짜리 우엉과 갈치. 살아있어, 살아있어. 남아가 됐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먹어줍니다. 갈치구이에요, 갈치구이. 가운데다가 우엉을 박아서 이렇게 휘어놨습니다. 이건 뭐 갈치구이 맛 그 자체였고,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한 토막씩 먹어줍니다. 다음은 파인애플 사와. 어, 뭐 파인애플 덩어리가 나왔지? 어, 뭐지? 하는데 이렇게 돌려서 갈아줍니다. 쭉쭉 찍어 눌러. 여자와 파인애플은 3일에 한 번. 그래서 이렇게 직접 제조를 해서 마지막에 파인애플 즙을 올려서 먹어줍니다. 당연히 생파인애플이니까 아주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만드는 재미도 있고 맛도 좋고 여자들이 좋아할 맛. 시후도 잘하네. 다음은 화려한 퍼포먼스가 돋보이는 안하고 버터구이. 바다를 하나씩 애들이 꽁꽁 묶어서 업고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시퍼런 토치 불꽃을 얹어줍니다. 마, 살살 녹는다. 내 자산도 살살 녹는다. 아, 좋습니다. 비주얼도 좋고. 당연히 맛이 없을 수가 없고, 다음은 트러플 스시. 뭐, 그냥 뭐, 이자카야에 있는 그런 스시 맛이에요. 근데 트러플 향이 더해져서 더 맛있는, 와라와라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스시보다는 좀 더 낫습니다. 근데 뭐, 여긴 스시를 먹으러 오는 집은 아니니까. 이 자체로 만족하고 먹습니다. 저희가 마신 건 하쿠슈 하이볼. 하쿠슈가 따로 하쿠슈 증류소도 있고, 생산되는 레벨이 야마자키랑 똑같아요. 저는 그래서 하쿠슈도 야마자키만큼 좋아합니다. 이것도 덩달아 요새 몸값이 높아졌다 그러던데. 참 희한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집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궁극의 카이센동. 여러분 보이시죠? 미쳤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사시미 모둠의 감동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뭐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이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 이렇게 들어주면 시소 이파리 뭉치가 있고 이걸 살살 걷어내는 순간 그렇습니다. 또 막기가 나옵니다. 이거 하나 시키고 여러 명이 먹어도 되겠어. 아니 정말 이렇게 팔아서 남나? 대단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 가성비 맛집이지. 어디 가서 푸짐하다, 싸다,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는 아주 만족스러운 집. 가성비로 가는 집. 가성비로 갔는데 너무 푸짐하고 맛도 상당히 괜찮아서 만족을 크게 주는 집. 게다가 하카타역 바로 옆에 있어서 위치도 좋은 시후도. 강추할 만한 집이었습니다. 다음은 나카스 엘레강스 빌 옆에 있는 한국인들이 아무도 모르는 맛집이 있어요. 제가 가장 먼저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이 집을 소개할까 말까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이 나카스 사람 많은 골목 맛집들 쭈루루 있는 저기 한 1년 반 전에 새로 생긴 집인데 가게 이름은 카와노 소바. 껍질과 소바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닭껍질 꼬치와 이 집만의 소바를 같이 한다는 집입니다. 뭐 오늘의 간단한 사시미도 있고 저 와규 하라미 스테키, 안창살 스테이크죠, 저것도 있고 저 밑에 돼지 족발도 있습니다. 이 집의 대표 메뉴는 토리카와가 일단 있고 그 다음에 소바 라인들이 바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중화소바, 시로쇼유, 그리고 오른쪽은 그냥 쇼유, 밑에는 시오, 소금맛. 그러니까 간장소바인데 맑은 간장소바와 진한 색깔의 간장소바, 그리고 깔끔하게 소금만 집어넣은 소바, 이렇게 세 종류가 구성된다는 뜻이죠. 특히 놀라운 건 이 시오소바인데 요거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산토리 프리미엄 몰츠에서 신포 달인, 신의 거품, 달인이 생맥주를 따라주는 집이죠.
가게는 되게 깔끔해요. 아주 작은 가게. 앞에 봤던 시후도랑은 컨셉이 전혀 다릅니다. 좌석은 카운터석과 테이블석으로 나뉘어지는데 다 의자가 몇 개 없습니다. 아주 작은 가게. 아, 깨끗한 거 보세요. 너무 깨끗합니다. 상이 아주 그냥 보들보들해요. 제 손이 더 더럽습니다.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젓가락통, 물수건통, 숟가락, 접시, 뭐 후추, 고춧가루 통 끝에까지 잡티가 하나도 없어요. 소름 돋을 정도로 깨끗한 집. 이게 일본이다. 머리 묶는 고무줄도 있어요. 돌아버린 거냐. 국수 먹을 때 머리카락 축축 늘어지면 안 되니까. 자, 메뉴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소바는 세 종류. 근데 저 소금소바가 좀 차갑게 나오거든요. 저 800엔짜리 소금소바 저거 저거 꼭 먹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 추가 재료도 뭐 원하는 대로 얹을 수 있고 완탕도 얹을 수 있네. 좋습니다. 먹어봅시다. 일단 토리카와 닭껍질 꼬치가 구워지는 곳에 왔습니다. 여기서 벌써 제가 깜짝 놀랍니다. 아, 너무 잘하잖아. 맛이 느껴져. 아, 형태 완전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된장과 양념과 소금 맛 세 가지가 동시에 구워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방해가 될 것 같아. 이 소리 자체가 벌써 입맛이 돋습니다. 이분이 바로 맥주 거품의 달인 사장님 스고이. 사장님이 수고 이렇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가게가 너무 조그매서 뭐 더 돌아보고 할 것도 없어요. 토리카와 나왔습니다. 맛 세 종류 보이시죠? 앞에가 시오맛, 중간이 타레맛, 끝에가 미소맛. 이 집은 토리카와 다이신이랑 달리 미소맛이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토리카와 다이신보다 맛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더 맛있는 닭껍질 꼬치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밑에 댓글에 좌표 찍어놓을게. 가서 먹어봐. 이미 타레는 도리카와 다이진을 이겼고 시오는 뭐 거기랑 비슷한데 거긴 줄을 많이 서기 때문에 당연히 일로 오는 게 맞고. 아니 거기랑 비슷하다는 말은 어마무시하게 맛있다는 말인데. 미친 거죠. 다음은 하라미 스테이크. 뭐 안창살 스테이크예요. 근데 안창살이 사실은 스테이크로 적합한 부위는 아니라서 뭔가 너무 찰지고 쫀득쫀득하잖아. 이건 좀 다른 느낌으로 먹어줘야 됩니다. 위에 마늘빵, 야채, 마늘 그리고 소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버무려서 먹는 건데 뭐 안창살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네요. 안창경 보고 있나? 다음은 돼지 족발구이. 아주 훌륭한데 저는 이 콜라겐을 그렇게 즐기지 않아서 쫀득쫀득한 콜라겐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역시 또 맛있는 선택이 될 수 있겠네요. 돼지 발입니다. 돼지 발. 레몬을 뿌려서 유즈코셔를 얹어서 먹으면 느끼하지도 않고 돼지 잡내도 안 나고 뭐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이제 소바 제조 들어갑니다. 이미 이때 기대감이 엄청 올라갔어요. 왜냐하면은 꼬치류들이 다 너무 맛있어서. 특히 토리카와 다이신보다 맛있는 닭껍질 꼬치를 먹은 순간 오, 이 집 뭐야? 이 집에서 하는 소바는 어떨까?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면 끓이고 있습니다. 깔끔하죠? 일본 사람들 저런 기계 만들어내는 거 보면 진짜 난 그냥 역사를 잊어야겠다. 아주 칼 같은 일본인들. 부들부들 두고 보자. 근데 뭘 두고 봐? 자, 아주 열심히 장인정신으로 코다와리로 저희가 먹을 소바를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먼저 시로쇼유 소바가 나왔습니다. 맑은 색깔의 간장소바. 차슈는 보들보들한 스타일이고 특별히 아부리 같은 거 안 했고 나루토마키 하나 얹고 그냥 형태 자체는 어디서 흔히 볼 수 있는 이건 어딜 가나 있는 소바의 형태예요. 맛있다. 좋네. 뭐 요 정도.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차가운 시오소바인데 와 이거 뭡니까? 존나 맛있어. 이게 사진 들어보면 모르겠다. 냉소바라서 얼음을 얹어야 되는데 얼음 대신에 얼린 레몬을 얹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먹는 동안 얼음으로 인해서 싱거워지지 않게 한 배려. 거기다가 점점 새콤해지고 깔끔하고 뭔가 구수하고 막 미묘한 맛까지 아주 그냥 입맛이 확 도는 이거야 이거. 하카타에 와서 하카타 라멘만 먹다가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존나 맛있는 소바를 먹게 되다니. 여러분 이거 진짜 드셔보셔야 됩니다.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어. 딱딱 긁어 먹습니다. 아주 그냥 딱딱딱 국물까지 쪽쪽 빨아 먹었어요. 배가 부른데 너무 맛있는데 어떡해. 이거 마약 소바예요. 마약 소바. 강추 두 번 먹어라. 닭가슴살을 얹었는데 어찌나 깔끔하게 어우러지는지. 저는 후쿠오카에 가면 이 집부터 또 달려갈 생각입니다. 이 맛이 아직도 입에서 맴돌아. 이 집 가서 닭껍질 하나 먹고 요 소바 한 그릇 딱 때리고 이렇게 나오면 대만족이 될 듯. 카와노 소바. 나카스에 숨어있는 진짜 맛집. 현지인도 잘 모르고 하물며 한국인들은 아예 모르는 집. 근데 제가 이 집을 소개해드리면 제가 갔을 때 사람이 많아져서 저도 불편해지겠죠. 줄도 서야 되고 가게도 좁은데 이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제가 가서 줄을 서고 붐비게 돼서 보는 손해보다 이렇게 맛있는 맛을 모르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걸 보는 그 속상함, 그 손해가 더 커서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소개 영상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제 일본 여행 뚫렸고 후쿠오카에 한국인들이 다시 많아지겠죠. 그래서 윤서인표 맛있는 집을 추천을 해야 될 요 시기에 가장 먼저 생각난 두 집을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처음에 시후도는 여러 명이서 왁자지껄하게 가성비로 가서 먹기 좋은 집이라면 이 두 번째 소개해드린 카와노 소바라는 작은 식당은 조용히 한두 명이서
닭껍질 꼬치와 소바를 때리기 딱 좋은 곳, 전혀 다른 두 컨셉의 집을 하나씩 하나씩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부터 후쿠오카 맛집들 본격적으로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도 다음 주에 후쿠오카 갑니다. 아마 후쿠오카 오시는 분들 중에 이 집을 찾아오시면 저를 쉽게 만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봐요. 화이팅! 이끼마스! 끝!